안녕하세요, CK입니다. 이번 영상은 XM3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4개의 XM3 관련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다룬 내용은 또 얘기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M3의 사전 계약일은 종전에 19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21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금요일에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날짜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시는 3월 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1.3 4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만 언급했는데 1.6 4기통 MPI 가솔린 모델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1.6 MPI 가솔린 엔진은 러시아 르노 아카나에도 적용되는 엔진으로 출력이 114마력 정도로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1.6 MPI 엔진의 차량은 1.3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 통상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차량 관리를 그냥 엔진 오일 가는 정도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부담 없이 뭐 차량 관리 부담 없이 차량을 타기에는 1.6 MPI 엔진이 더욱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분들은 출력면에서 더 우수한 157마력짜리 1.3 4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격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확정가는 아니지만 차량 출시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 가격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일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1.6 MPI 모델은 2천만원 아래로 잡아서 19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가격이 확정가라면 엔진과 성능을 논외로 치고 XM3는 경쟁차인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와 비교해서 가격 대비 전장과 축거가 가장 긴 차량이 되겠습니다. XM3는 닛산 로그의 물량이 사라진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높은 판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시작가를 2천만원대 이하로 끄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잘한 조치라고 생각들고요. 거기에 XM3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능동적 ADAS도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옵션으로 적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XM3의 실내는 르노 클리오 또는 캡처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특히 르노 클리오에는 9.3인치 세로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10.2인치 풀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급의 사양과 옵션은 중위 트림 또는 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는 옵션이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르노 클리오 하이 트림에는 중앙에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아닌 7인치 정도의 작은 중앙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계기판에는 4.2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아마 1000만원대의 XM3 하이트림에도 이 클리오와 비슷한 옵션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세로형 와이드형 디스플레이는 중위권 이상의 트림에서만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이런 와이드형 디스플레이도 국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UI와 터치감 등이 확보되어 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XM3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고 풀사이즈급의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림에는 수동식 공조장치가 들어가고 상위트림에는 다이얼 안에 온도 같은 약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림은 SE, LE, RE 그리고 RE 시그니처 총 4가지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1.6 MPI 엔진은 1970만원부터 2550만원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높은 4기통 1.3 가솔린 터보 엔진은 2270만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지난 영상에서 1.3 가솔린 터보 모델의 예상 시작가를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사이 위에 표와 동일하게 예상한 바 있습니다. 과연 실제 가격도 이렇게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그 외로 중간 트림인 LE는 2430만원, RE는 2670만원, RE 시그니처의 가격은 2850만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예상 시작가를 하이트림 가격만 알려드렸는데 그 당시 한 댓글을 통해서 왜 다른 트림의 가격은 알려주지 않냐 이런 댓글을 받아서 제가 그냥 답변으로 상위 트림의 예상 가격을 적은 바 있는데 그때 상위 트림의 예상 가격을 위에 표와 동일한 2800만원대로 나올 걸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뭐 사이즈에 비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 다른 차량의 가격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QM6 2.0 가솔린 모델은 2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